이제 저랑 지금 재판 중인 상대방이 지금 되게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불법 노점상에서 이제 장사하는데 방송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부산에서 고시텔 살 때 아는 형한테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해준 형이 제 은인이었거든요. 소개해주니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돈 없다고 무시하고 허세 부리고 막 저를 엄청 꼽태웠었어요. 근데도 형이니까 참았던 양반인데 계속 저랑 사이가 막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맨날 말하는 게 자기가 그 격투기 했었고 7년 수련했었고 길거리에서 넌 나랑 싸우면 뒤진다. 근데 피지컬이 좋아. 188이야 100kg 나가요. 근데 그 자칭 부산 영도 대장이었대요. 88년생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사람들 말로. 그 계보가 있는 사람이야?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열받아갖고 그러다가 그 저 아는 형이 맞았다라는 얘기 듣고 가서 처음에는 욕만 하고 꼽태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맞짱을 맞았다니까 열받아서 제가 내려오라 한 다음에 그 트럭에서 내려오라 한 다음에 너 뒤질래? 이러고 맞주탱이 꽂았죠. 너가 먼저 선빵을 네, 때렸어? 빵에서 주지 않고 일어나서 자세 잡고 싸운 거예요. 저는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막 싹히 꽂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지저분하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욕을 엄청 먹었죠. 저 새끼 쓰레기다, 양아치다. 그랬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대한이 형한테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위사모분들이 이 새끼 뭔가 꼬름한데 하고 뒤를 캤는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장사를 6, 7년을 했는데 토스트라는 음식을 팔았거든요. 토스트 가게? 네. 트럭을 하는데 푸드트럭? 네. 푸드트럭을 하는데 식빵을 보통 버터에 굽잖아요. 마가린에 굽거나. 이상하게 이 사람은 식빵을 찜기에 쪄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팔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아니, 장사를 몇 년을 해, 5, 6년 했대요.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아,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식빵을 찌는데 물티슈를 까는 거예요. 화학성분 가득한 물티슈를 깔고 그 위에 식빵을 올려서 찐 거를 그걸 파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네. 위생적인 게 아니고 형 그거는 독극물이에요. 형 물티슈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여러분 말 끊어 죄송한데 아 근데 영상이 있어. 유튜브에 영상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그 내가 봤을 때는 위대한 님이랑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부풀어진 거 아니야? 아 물티슈 빠는 게 뭐 어때서 빨아보세요. 맛있어요? 아니 이건 뭐 그냥 크게 성분에 발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형님. 아 발암물질이 있어? 네, 그러니까 물티슈에 원래? 실체에 들어갔을 때 다 할 걸요 사람들. 화학제품 맞다고 봐보세요. 아 원래 물티슈가 화학제품 그거예요? 가열하면 다르다고, 열 받으면 난리 난다고, 뒤진다고. 어, 난 물티슈로 삼겹살 먹다가 그 기름도 닦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기름 닦는 걸 떠나서 음식을 쪄서 그 식빵 그러니까 그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돼요, 라이프 씨? 그 뭔데? 물티슈 토스트 치면 나와요. 물티슈 토스트. 네. 그럼 약간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좀 약간 빌런처럼 그렇게 그래서 인터넷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막 보배드림 올라가고 여초에 올라가고 난리 났었어요. 그럼 완전 빌런이네 그러면.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정리사도로도 탈바꿈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아 다리가 잘 맞았네. 네, 저 위생 상태가 또 저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분 저 이거 보고 아 반짝 버튼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건데. 이거야? 아 물, 예, 물티슈 치면 되는데. 지금 물티슈 보이시죠 저거. 이 사람이 너 싸운 거야? 네. 롤 모델 하겠습니다. 좋겠네. 저걸 저렇게 깔아요. 아프리카 TV 하시네?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미심 날아가가지고 유튜브로 옮긴 거예요. 고생해라. 물티슈 치면 나와. 기사도 났어요. 지금. 아 찜기에다 넣었네? 네. 저 위에 식빵을 깔아요. 시작하네. 늦게 못 보냈는데 많이 해봤나 보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이걸로 7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토스트로. 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보컬 트레이너 사기를 쳤대요.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DC 인사이드 팝콘결을 가면 있는데 자기가 유명 가수들 보컬 트레이너였다고 옛날에 그렇게 막 게시를 올려서 수강생들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근데 노래를 존나 족같이 불러요. 형이 들으면 빡칠 스타일이에요 그냥. 진짜? 아, 나 형 제가 형 콧박이잖아요. 9년 콧박이잖아요. 형 거 들으면 알잖아요. 형 들으면 이 새끼 뭐야 이럴 건데 보컬 트레이너 자기 막 경력 거기 보면은 박효신 있고요.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리고 막 나얼 이름을 존나 팔아요. 나얼 형이랑 친하다 막 이러면서.
철구형도 당했대잖아요. 철구형도 사기 당했다 그러고. 아 진짜? 네.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욕 많이 먹는데 이제 자꾸 저 징역 보낸다 이거 하나로 업으로 끌고 자꾸 대한형 이름 팔고 하고 저 있는데. 사람도 방송하는 네, 근데 방송하고 있어? 엄청 대한형을 짜증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대한형이 20년지기 친구랑 처음으로 살면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대한형이 한번 챙겨줬어요.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제주도를 쫓아간 거예요 방송 키고. 왜? 왜 위대한님 왜 괴롭히는 건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챙겨주니까 우리 형이라 생각하고 그냥 귀찮게 하는데 핏발로 가는 거예요. 대한형 팬분들이 후원도 해주고 한 게 있으니까. 그게 또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티슈 토스트 안티 채널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링크 드렸어요. 근데 어쨌건 너가 저 사람 팼다는 거지.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겼어, 이긴 거지. 완전 제가 하고. 지금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 이 사건으로. 네, 그래갖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 아, 이거 말고 네. 대한이 형이 진짜 착하거든요. 친하네? 아, 그러니까 안아준 건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친해진 지 한 달 됐는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대한이 빡쳤는데 이거 말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서면 토스트 TV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서면 토스트 TV 어, 해줄게. 그 영상 보고 저는 와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예, 서면 토스트 TV 치면 나와요. 거기에 예, 저기 채널 들어가잖아요 형님. 여기 안티 채널이에요. 동영상 눌러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적인 예, 까는 거 있는데 그 제주도 쫓아간 거 있는데 그게 존나 웃겨요. 저 그거 보고 빵 터졌거든요. 아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거. 이거야? 예.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대답해보세요. 가슴이 된 것처럼 우리를 막을 것처럼 봐보세요. 대한이 형 표정 봐보세요. 가슴을 둔 것처럼 아, 됐다. 오. 불러지도 않았는데 간 거예요. 내가 왔다, 이마. 봐보세요, 봐보세요. 이걸 받아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한 형이 그렇게 착해요. 동생들한테 잘해줘요. 인사. 한 살 차이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팬들은 엄청 싫어하겠네. 죽이고 싶었는데 물티슈가 그러니까 방송에 그걸 내보냈는데 그 위사모분들이 저걸 캐치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도 대한 형 잘해줬어 이렇게 안아주고 후원도 많이 받게 해주고 했는데 대한 형 징역하자마자 하는 말이. 대한이 형 올해 안에 못 나온다 하고서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대한이 형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랑 합방하고 막 그렇게 해서 대한이 형이 나오자마자 손절을 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한이 형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이 형 징역하 있는 동안 대한이 형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의 팬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석으로 대한이 형한테 사과를 드렸어요. 대한이 형 죄송하다고? 네. 대한이 형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가슴으로 다가오면은 나도 가슴으로 안아줄 것이고 네가 가면을 쓰고 오면 나도 가면을 쓸 거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저도 진짜 진심으로 갔죠. 그리고 제가 하루 기다렸어요. 부산에서 대한이 형이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있는데 제가 그냥 묵묵히 그래도 끝까지 우리 형 하겠다고 기다리고 하니까 대한이 형 그거 보고 아 너 맞다 하고 안아주고 저랑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한이 형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낭만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위대한 님은 왜 근데 왜 간 거야? 왜 저기 갔다 오신 거야? 아 이제 좀 조직 간에 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달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아예 이제 접으신 예. 거고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저 BJ 쪽으로 하신 예.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는 뭐 그런 평가할 일이 지금은 이제 형님도 되게 잘 하고 계시고 제가 대한 형한테 이번에 진짜 만나면서 너무 감동도 많이 받고 진짜 많이 위며 들었죠. 오케이 형들 이게 위기 올라오는 게 대한 형 문안 그 문안 건 알겠어. 예. 아 그렇구나. 야. 태형이 근데 진짜 그 다사다난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나는 근데 이제 할 얘기가 또 있지. 왜냐면 이제 큰 거 있죠. 아니 난 우리 카페에서 내가 봤단 말이야. 네. 사실 너를 섭외하게 된 데는 아, 네네.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쵸? 너가 9년 팬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 내가 9년 팬이에요. 그럴 순 없잖아. 아, 그렇죠. 어차피 우린 너도 방송하고 네. 나도 방송을 네. 하고 서로 이득이 있어야 돼 방송하는 네. 거니까. 우리 카페를 봤는데 이번에 그 큰 저기가 또 있더라고 이벤트가. 예.
영준이에게, 태용이에게. 성명중 씨잖아. 네. 어. 이건 제 팬 채널에서 이렇게 쓴 거고. 제 팬 그거예요. 팬 채널이고. 잠깐만, 성명준 씨가 나이가 저보다 형이에요. 몇 년생이죠? 90년생 거예요. 90년생. 네. 그럼 너 몇 살이니 너? 저 서른이요. 인자 서 올해 서른 된 거야? 네. 아 진짜? 근데 이제 성명준 형이랑 원래 알았는데 좀 제가 좀 꼽힌 게 많이 있었어요. 꼽혔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저기 열받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희가 서로 시합하기로 했고 비방을 하지 않을 건데 좀 일이 있었고 저도 서운하고 화가 난 게 있어서 명준 형을 도발했고, 근데 명준 형한테 명준이 형 어떻게 한번 풀겠냐. 그래서 나랑 한번 시원하게 하자. 그럼 풀게요. 해서 시합이 잡힌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전에 한번 보자면은 태용이는 그러면 지역이 어디야? 전 경기도 안양이요. 안양 대장이야 그럼 너가? 아니 전 대장 아니에요. 그 너 학창 시절에는? 저는 그냥 공부 잘하고 운동. 에이 말가. 전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 운동이나 해라 해서 검도부로 간 거예요. 운동을 시작한 게 너한테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이 된 거네. 원래는 착하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저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 중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어요. 외고 준비반이었거든요. 그때 막 맞고 다니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런 적도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싸움 좀 하는 찐따? 그런 느낌? 아 일진 애들이 안 건든 애들? 네. 그런 애들 있거든. 일진 애들이 절대 안 건든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탈선할 때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PC방 갔다가 바로 학원 가고. 너 중학교 어디 나왔니? 저는 아니 경기도 안양 신한중학교 나왔어요. 신한중학교? 네. 고등학교는? 이제 양명고등학교라는 데 다니다가 과천고 검도부로 전학을 갔죠. 이제.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위대한님이랑 또 그게 있네. 맞는 게 있네. 위대한님도 그 야구선수 하다가 아, 그렇죠. 가셨고 예. 너도 검도하다 그랬으니까 둘 다 어쨌건 빠따를 잡고 있었네. 그렇죠. 조만간 이제 스크린 야구 컨텐츠가 또 있어요. 아 그래. 네. 나뭐 되게 잘 하는데 형이 저는 대한이 형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 처음에 좀 약간 조리돌림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솔직히 말할게. 네. 태용이랑 방송을 하지만 네. 우리 나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자영업자분들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아, 네.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야. 아, 그렇죠. 그거 보고 나는 솔직히 뭐 내가 패권결렬의 사람도 아니고 씨다 씨 이러고 다니고 싶진 않아. 난 그건 나는 내 소신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쨌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랑 이제 어쨌건 결이 안 맞는 부분이고 태용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사실 태용이 9년간 팬이었고 네. 근데 이번에 이런 어그로가 있어갖고 이런 세상도 있다. 우리가 어쨌건 다른 멀티버스를 살아가잖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지. 그것도 형이 오해하신 게 뭐냐면 대한이 형이 원래 자주 돌아다니는 동네인데 진짜 동네 유지예요. 대한이 형은 지역 유진데 그렇게 좀 음주도 많이 한 상태고 정신 그러니까 대한이 형도 수면제 같은 걸 많이 드셨었어요. 사건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갖고 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듣고 후회하시고 가서 막 열 배로 보상해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대한이 아 그랬구나. 네. 다 그렇게 네. 하셨고 저는 결정적으로 일단은 너무 안 좋게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근데 또 우리가 또 어쨌건 난 태용이 좋아해. 근데 네. 태용이도 뭐 이렇게 방송 또 보고 했었으니까. 근데 나는 뭐 위대한님을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할게 무서워. 아 씨발 네. 내가 방송하면서 네.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씨발 깡패 새끼들아 뒤질래? 야 주먹보다 법이 더 위에 있지. 니네 법보다 주먹이 위에 있냐? 그랬는데. 아, 내가 솔직히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네. 그 지나가는 포터 트럭을 막고 네가 비켜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와서 인상 못 보였죠. 약간 봤어요, 못 봤어요. 아까 그러니까 난 그건 이해. 그러니까 네. 좀 위사모분들이 네. 위대한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는 네. 알겠어.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좋아하는 게 있구나. 이게 그들에게 낭만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보면서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내가 좀 얘기 좀 궁금했던 거는 네. 법의 위. 법의 위. 법의 위가 있다. 아 이게 댓글이 웃기더라고. 왜냐면 이제 오늘도 부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빠겠어. 재밌게 봤고 저 아까 대한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진지하게 받았죠. 대형아 이형이 부산에 태풍 오거든? 네가 막아라. 그래서 예 형님 해서 내일 방파제 한번 보러 가려고요. 아 근데 진짜 좀 위험하게 위험해. 근데 태풍은 알잖아.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저기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지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저 풍문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 성명준 씨가 이제 그 계보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DC 인사이드에서 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90년대 뭐 90년생 대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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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성명준 씨가 있었고 또 위대한 씨도 있었고 아, 뭐 87년생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글로 인해서 이제 유명해진 게 된 거고 아프리카에서 방송도 하셨었고 그치. 유튜버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그 보니까 나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 네. 나오셔가지고 저 위대한님한테 네. 좀 약간 해보고 싶다 아, 하면서 네. 좀 둘이 티격태격 했어. 그 영상 있거든요. 아, 한번 그 볼게요. 성준 형이 네. 얘기한 거요. 네. 네. 성명준. 복귀하고 나서 그거 어 너 찾아갔었어? 네 어제. 아, 아 그리고 근데 영상 내렸어요 제가. 네, 그 비공개 있더라고요. 네. 어. 둘이 약간 그 이건 왜 어떤 스토리야? 그 성명준 씨한테 위대한 씨도 얘기를 하더라고. 막 깜죽거리지 마라 뭐 어쩌고 하면서 아, 이게 왔나 개새끼하면서. 이게 대한 형도 고라니 만들어 줄게. 그게 대한형 안에 그러니까 대한형은 그거예요. 자기가 안에 있을 때 부산 와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랑 한번 하고 싶다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했던 게 왜 있을 때 부산 안 찾아가고 들어가니까 기억가가지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저도 깐 거거든요. 성명준 씨는 그러면 위대한 씨한테 그렇게 크게 명분이 있지는 않은 건데 그렇죠. 이제 어그로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랑 같은 케이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신사답게 명준이 형은 한 거고 그렇게 한 거고 알았다. 예. 네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성명준 씨네. 예. 왜냐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아니고 저는 선언 비트코인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한 거잖아.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대한 형이 밖에 있을 때 있었으면 아 너의 명분은 그거다? 네. 너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대한이 형이 올해 안에 못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명준이 형도 어제 저랑 통화했는데 대한이 형이랑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명준이 형 원래 저랑 시합 안 한다 했는데 시합을 한다고 한 것도 제가 계속 저는 물만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물만 안 나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받아줄 때까지 이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어제 명준이 형도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하면 그만하겠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럼 나랑 한번 하자. 그러면 안 하겠다. 남자답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자고. 그럼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야?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접선해갖고 날짜 정하기로 했어요. 직관 오실 건가요? 나는 못 가지. 나는 집에서 중계할게. 어? 집에서 중계해줄게. 아,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로. 그럼 룰은, 그러니까 성명준 씨 같은 경우는 그 주 그게 뭐야? 베이스가 유도인데. 베이스. 요즘 저 형이 복싱을 해요. 근데 저는 복싱을 좀 오래 했고 그 형 얼마 안 했는데 원래 복싱룰로 하면은 내가 유리한 제가 그랬어요. 복싱룰이든 종합룰이든 형이 하고 싶은 걸로 해라. 그런데 이제 명준 형은 당연히 유도 기술을 쓸 수 있는 종합룰을 선택한 거고. 선수였어? 유도 선수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만 유리한 거 하기 싫으니까 종합룰로 싸우겠다. 나 해도 이 자신 있다. 라고 한 거거든요. 입식이라는 거 이제 너가 이제 타격기. 베이스가 타격이고 네. 이제 뭐 그라운드를 같이 하는 거는 종합룰. 그런 거. 종합룰로 하기로 한 거야?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괜찮겠니? 네. 해야죠. 아니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복싱룰로 하잖아요. 그러면 명준이 형은 저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걸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저만 유리한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종합룰로 해도 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마인드로. 태웅이가 안양 출신이라 그랬지? 네. 안양도 근데 저기 안산이구나 거기는 안산이랑 아 안양. 그럼 태웅이는 진짜 자신 있니 너? 네 저는 그래도 MMA 시합 한 번도 뛰어봤고 중학교 두 개 한 번 뛰어봤는데 물론 뭐 개쳐 발렸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싸우고 싶습니다. 예. 야 그러면은 둘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겠네. 아마 뭐 예 할 것 같은데. 내가 성명준 씨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 있었어. 예. 예전에 그 최군 생일 파티 때 거기 예. 그 다른 테이블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인사하고 이제 그런 저기 지나갔는데 곰 같더라. 덩치가 막 이러고 팔 대가 막 못 봐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시긴 시다 시다 시 그 생각을 제 속으로 하고 그러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유도가 베이스고 최근에 이제 복싱을 배우기 시작한 건데 네. 좀 너가 봤을 때 그 영상들 봤을 때 잘하는 것 같아? 운동 신경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스킬적인 거나 어떻게 경기 운영 방식도 좀 미숙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한테 저는 복싱을 5, 6년 했는데 복싱을 하자 그러면 제가 양아치 새끼인 거죠. MMA에서 가장 센 무술이 뭘까? 그거는 가장... 달라요. 케바케예요. 왜냐면 그거라던데 그 뭐지? 삼본가?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야? 효도르가 했던 종목인데 아 주짓수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거. 왜냐면 지금 여기도 지금 막 말 나왔잖아요. 만두기인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왜냐면 이제 그라운드 기술을 잘 쓰니까 만두기 사람들이 바닥에 귀가 쓸려서 만두기가 되는 건데 왜냐면은 아스팔트 바닥에 맺혀진다 생각해봐요.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말로 따지면은 복싱이나 킥복싱은 똑같아요. 꼬려서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이 따라 다른 거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레슬링 챔피언이랑 복싱 챔피언이랑 싸웠어요. 근데 뭐 복싱 챔피언이 이겼어요. 그러면 복싱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센 건 없어요. 상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태용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우리가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 네. 성면중 씨가 너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딱 잡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너는 뒤로 스텝 밟으면서 빡 매기면 네. 그만이다. 약간 그래서 이런 마인드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파링 파트너 상대를 유도 선수 출신이고 같은 왼손잡이인 거제폭격형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거폭이 진짜 걔 정말 로랜드 고릴라더라. 야 걔 그 덩치에 한 바퀴 막 덤블링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되게 친한데 거제폭격형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래도 거제폭격형님이 명준이 형 상위 호환 버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둘이 또 이렇게 유도로 붙은 적이 네. 있었나? 그때도 영환이 형이 이겼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야 태용이는 자신 있나 보다.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눈빛이 형님 제가 이깁니다 약간 이런 눈빛 느려 눈빛이야. 재밌겠네. 성명준 복싱 대회 찾아간 게 개골 때리더라. 아 근데 저거는 이제 뭐 제가 뭐한 거야 그건? 가서 그냥 놀린 거죠. 그 영상 있긴 해요. 너 보여드렸어요. 네가 욕하던 그 토스트 아저씨랑 약간 같은. 아니, 제가 그랬어요. 따라하겠다고. 아니 잠깐만 난 좀 약간 좀 태용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의 모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내로남불도 있는데. 내로남불도 있어. 방송에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어제 영준이 형이랑 통화할 때도 그랬거든요. 옆에 링크 줬어? 네. 얘기해. 제가 약간. 명준이 형을 도망자 취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거였어요. 공약을 건 게 구독자 만 명을 찍으면 성명준 찾아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시합 요청하겠다. 아니 무슨 구독자 공약이. 아 진짜 걸었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지켜서 가갖고 한 거예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그래서 명준이 형이 이제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데 너 솔직히 형 복싱에 찾아와서 그렇게 한 거 안 미안하냐 이랬는데 제가 그랬죠. 그거는 안 미안해요 그랬어요. 왜냐 애초에 저는 형 기분 나쁘라고 한 거였고 그게 미안할 거였으면 애초에 하면 안 됐었던 행동인데 시합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저랑 이건가요? 저랑 네. 상금 얼마 걸면 하실래요? 이 새끼 이거 누가 통한 거야? MMA든 복싱이든 다 해드릴게요. 네? 어? 옆에서 누가 바로 막 저기 했네. 네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위 외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야 이 진짜 미친놈이다. 아 잠깐만. 아니 이제 그만 틀어주세요. 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 진짜 형이 야마가 있네. 와 기백 있다 너. 아니, 저는 근데 아니 진짜 누구한테 안 쫄잖아. 네. 위대한 씨한테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고 기백 있네. 그러니까 윤태아랑 1년 넌 다 자신 있는 거야? 저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격투기 프로 선수들 정말 세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하에서 스파링하거나 시합하면 하는 거예요. 지든 이기든 그냥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이지 승패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센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예만 선수예요. 찾아가갖고 스파링 한번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저 현만 형한테도 전화했었어요. 스파링 한번 하자고. 저는 이렇게 됐는데 성경호 씨는 여기 또 그... 아 이거 오늘 제가 이거 촬영장 가서 오늘 또 이렇게
저 전에 보니까 네. 위대한 씨가 성경호 씨한테도 이렇게 막 욕하고 하는 네, 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겠는데 오늘 제가 그걸 이제 풀었어. 풀린 거야? 네. 아, 네. 그러고 제가 풀리고. 야, 든든한 참 어떻게 보면 든든한 아군이네. 적으로 네. 만나면 태형이는 존나 짜증나는 스타일이겠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족같겠네. 네. 근데 아, 왜냐면 이제 저 사실 뭐 저 성민준 씨도 가갖고 네. 이제 자기 컨텐츠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면서 이래버리면은 네. 야, 참기 힘들었겠는데 저 표정이 딱 보이네. 그래서 이 아물었을 거예요. 명준 형도 열 많이 받았을 건데 형 그거 그냥 시합에서 푸세요 그거를. 태형이는 앞으로 살면서도 트러블이 끊이지가 않겠다. 근데 어쩔 형, 수가 없다. 근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사람들 안 건들면 되고요. 저한테 시비 안 걸면 돼요. 진짜 그거 딱이에요. 형도 지켜드릴게요. 아니 난 누구한테 맞을 일을 안 만들지. 집을 안 나가시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네. 그럴 일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치. 네. 근데 혹시라도 오토바이 타시다가 이제 생기시면은 위를 외치세요. 위를 외치시면 제가 할게요. 아 진짜로. 야 대형이야 그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그랬을 때랑 네. 좀 또 실제로는 또 다르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근데 형 진짜 오늘 저 형한테 엊그제 패배 받았을 때 울컥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인터넷 방송 거의 첫 그게 내가 진짜 별풍선이라는 것도 처음 후원해보고 했던 게 형이었었어요. 게임톡 시절 때부터 진짜 진성 콧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와 형한테 패매로 형이 번호 주시면서 전화 달라고 하는데 와 진짜 막 뭉클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태용아 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네. 누군가랑 뭐 이렇게 좀 시비가 걸리거나 그럴 네. 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얘기를 하고 너가 가서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갖고 네. 너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접해갖고 네. 전에 있던 범죄 이력도 있어갖고 너가 진짜 갔다. 징역 가게 되면은 너를 내가 매겨 살려야 되는 거지. 원래 그게 룰이야. 근데 그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요. 내 사람들 지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나 때문에 뭐 3개월을 받았어. 3개월 네. 동안 빵에 있다 나와야 돼. 네. 그럼 3개월 동안 얼마 정도가 들어가니? 돈이요? 지역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범털이에요. 300이면 되는 거야? 네. 태용아. 아, 인방으로 돈 열심히 벌어요. 아, 근데 인방으로 아니, 돈 열심히 네. 벌고 이제는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대신 징역 가는 거 어렵긴 한데 그래 네, 저도 싫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같은데 다 범죄자 새끼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형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님을 옛날부터 보는 게 진짜 거의 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형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알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준비해온 드립도 있었는데 형을 보니까 막상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해도 될까? 아 근데 하지 마. 듣고 싶지 않고. 그래도. 아니 태용이는 진짜로 그 저기 뭐야 앞으로 네. 이제 또 성명준 씨랑 큰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벤트가 이제 딱 성사가 되고 네. 네 진짜 목표는 뭐야? 저요? 돈? 그냥 간단해요. 아버지 안 아프시고 가족들 잘 건사하고 빚 없이 사는 게 목표예요. 빚 없이 사는 거. 네. 빚만 갚으면 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빚이 얼마니? 그렇게 마치,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큰 빚이 얼마?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정도. 근데 그것도 다 생활고 때문에 많이 다 생겼던 거예요. 네. 저는 뭐 아버지가 또 암이 전이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생활 생계가 좀 아니 좋은데 저때 제가 징역 가고 나서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애가 큰 게 징역에 있을 때 이제 독방에 살아패고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다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손인데 할머니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이제는 태용이가 파이트머니보다는 네. 시청자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네. 이제 받는 그런 후원으로 네.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예, 수익 구조 자체가 네. 예, 그렇게 돼야지 태용이도 이제 서른이고 한데 네. 그렇잖아요. 예. 저는 원래 서른 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없고? 네 없어요. 없고 그래. 어제 코트 형이 제가 그랬거든요. 전화해서 형님 저 이렇게 방송에서 뭐 해도 되냐고. 형님이 하고 싶은 거 해 하셨잖아요. 형님. 편하게. 진짜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 감 존나게 없네. 아 난 또 뭔 드립 생각 하나 했는데. 아니 나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있잖아요 형님들. 네. 웃기대는데 형님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멘탈 잡으시려고. 네, 자, 아무튼 저 진상 콧박이. 그리고 네. 형님 나 형님한테 항의할 거 있어요. 뭐. 저 옛날에 코트라우 끼우라 성감 탔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거 저기 뭐야 뭘로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웃긴 게 옛날인데 제가 성대모사 해갖고 형이 저 때문에 빵 터졌어요. 5만원 줄게 했는데 그거를 네가 연락을 해줘야지 메일로 그 주소가 있고 한데 그걸로 보내는 거야? 어 다 그걸로 줬지. 어. 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거 내가 5만원을 형이 준다 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했는데 어 솔직히 저는 그 5만원 대신 오늘 형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저기 경기 성명주의자 그 경기에 있어갖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이긴다 그런 건 없고 저 그런 걸로 뭐 도박 같은 거 하면은 불법이니? 아. 불법이야? 어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네. 그런 걸로도 하면 재밌을 텐데. 저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 나 너한테 배팅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제 그거 그 저기 토토를 할 수 있다. 그럼 난 얘한테 배팅하고 싶네. 저는 형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공약 같은 거 걸잖아요. 지면 뭐 하겠다. 저 원래 저도 좀 또라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명준 형한테 좀 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서 뱀 새끼. 예, 네, 약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드립으로 명준 형 지시면 한글 문신으로 이렇게 뱀 새끼 실수 이러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형도 남자답게 받아줬으니까 저도 남자답게 시합할게요 형이랑. 남자답게. 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풀고 서로 이제 좀 안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또 스폰지맨십 아니겠습니까? 스폰지맨십이고 근데 저는 감정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걸 남자답게 시합해서 그냥 피땀 흘리면서 그 감정을 풀고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솔직히 명준이 형이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재밌겠다 근데. 네. 어 누가 이길까? 뭐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갖고 솔직히 뭐 그 형 유명하니까 이겨서 떡상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아, 뭐 자신 있어요 근데. 야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어떤 거예요? 위대한님이랑 이렇게 맨손 스파링도 하고 그랬는데 네. 댓글에 네. 이거 접대 아니냐? 접대다. 아 근데 제가 이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접대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었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이 형을 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억가하려고 하는 게 좀 크죠. 아... 대한이 형 진짜 센 사람이 맞습니다.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제가 살도 너무 많이 쪘고 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이 형 몸 봐보세요. 네. 아 그래 지 키가 진짜 크더라. 8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키도 큰데 거기다 덩치도 막 이래가지고 근육이? 어. 와. 운동을 평생 하는 거야? 막 푸시업 막 몇백 개씩 하루에도 하시고 막 하시니까 와. 네. 난 되게 재밌게 봤던 영상 그거였거든. 와 니 후크 진짜 멋지다. 네. 안 맞는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근데 그거를 제가 대한이 형이랑 스파링 하면서 제가 그 멘트를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형님 그거 멋집니다. 근데 안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거 했거든요. 그건 무슨 영상이야? 그건 진짜로 길거리에서 진짜 싸우던 진짜 맞짱 뜨는 영상이에요. 와 씨발 세다. 부산 진짜 시다 씨 진짜로. 네. 와 태용이는 그러면은 한 번도 접은 적 없어? 길거리에서요? 맞짱을 떠서 진 적은 없어요. 맞짱이랑 길거리는 어떤 거야? 뭐 어떤 그러니까 길거리 맞짱 떠서 접은 적은 없고 그냥 때리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 뭔 일이 있어서 맞은 적은 있어도 제가 그야? 예, 길거리 맞짱은 접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 시선에서 좀 궁금한 게 전에 이제 그 명현만 씨 아 네 그리고 위대한 씨랑 예전에 그런 스파링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졌던 게 네. 절대로 운동을 배운 그 사람은 네. 진짜 이 길거리 싸움한 사람을 절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네. 운동한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아,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대한이 형은 일반인으로 치면 안 돼요. 그 뭐, 아니 몸도 그렇고 운동을 한 경력이 있어요. 저 대한이 형은 독학이라 얘기하는데 대한이 형은 일반 전 일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준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인 피지컬 갖고 있는 게 일반인들 체력이라 그런 근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것도 떠나서 아니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야구 선수였잖아요. 150kg씩 던지던 어깨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맞다가 아 펀치하는 건 봤어. 네. 스파링 하다가
맞았는데 이 머리끼리 박치기가 된 줄 알고 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먹에 맞은 거였었어요. 아. 예, 그 착각을 할 정도로 힘도 진짜 좋고 운동 선수 그 했던 그게 있어갖고. 엄태웅 피셜은 그러면 이제 그 위대한 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로 탈 일반인급의 운동 네. 저기를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어.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진짜로? 진짜 길거리 싸움도 많이 했고 대현 형이 글러브만 안 꼈다 뿐이지 더 지저분하게 싸우고 칼도 맞아본 사람인데. 또 좀비 테이프라는 또 프로그램 네. 있잖아. 거기서 보면은 저승사자 문호님, 박문호님은 절대 뭐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일반인은. 아까 일반인이 박문호 선수 이기는 거 힘 못 이기죠 당연히. 왜냐면 그 경력이 다른데. 선수니까. 네. 선수와 그거의 그 갭은 확실히 있다. 아, 그건 당연히 있죠. 그건 있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길거리 싸움하면 위대한한테 진다 이런 말 하는 게 뭐냐면 대한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때리는 힘은 박문호 선수보다 좋아요. 이건 아. 인정할 거예요. 근데 맨주먹에서 길거리에서는 룰이 없잖아요. 그치. 갑자기 맞으면 가요. 그건 뭐 누가 됐든 맞으면 가는 아. 거예요. 파이트 해가지고 둘이 글러브 딱 치고 룰이 하는 게 아니고 막 일로 와봐라 쉬바 새끼야. 그냥 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쉽게 하는 거니까 그냥 맞으면 그러면 룰이 없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대한 형은 길거리 싸움을 진짜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뭐 박문호 선수가 지진 않겠죠. 근데 그런 말이 도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고 박문호 선수도 제가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박문호 선수 제가 그래서 성명준 형이랑 이게 끝나면 박문호 선수한테 스파링 신청하겠다. 네. 근데 그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뭐 빌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쪽 팀이 좀 인성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아줄 수 있는데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예. 아, 좀비 뭐, 트립 안양했나요?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저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내가 그분은 지금 현역 프로고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든 이기든 나는 그냥 그거를 하는 거에 이의를 두는 사람이라니까. 예. 약간 좀 시시하기도 하더라고. 그게 내가 봤을 때 좀비 트립이. 그러니까 태웅이가 굉장히 또 그 말도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방송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로. 네. 그래요. 저승문은 그러니까 그 진짜 네. 세긴 세던데 잘하시죠. 그렇죠.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의 그 운동 그거랑 네. 이 운동 그 저기 하는 거랑 진짜 선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트레이닝 강도 자체도 완전 다르고 매일같이 미친 듯이 하는데 그게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고 그것만 한 사람 이기기가 쉽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 근데 저는 그냥 도전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재능도 재능의 영역이지 싸움은. 그렇죠. 싸움은 노력과 재능. 노력이랑 재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7,000명 찍었어요? 7,000명 아까 찍었었어요. 시청자 여기 나와서 지금 좀 떨어졌는데. 7,000명 찍었어. 제가 잘한 건가요? 잘했어. 진짜. 네가 알아서 얘기 다 하더라고. 사실 난 이제 얘기 듣다가 뭔 얘긴가? 왜냐면 그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사실 좀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재밌었대요. 그래. 근데 나는 좀 어떻게 보면은 태웅이 덕에 좀 꿀빨았네. 꿀빨았어 진짜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메이저 분이랑 개인적으로 합방한 게 두 번째인데 처음엔 철도형이랑 했었어요. 아 진짜? 그때 이제 강패 형이랑 대한 형 어그로 끈다고 했는데 그때 그래도 그때도 민심 나름 괜찮았거든요. 45,000명 찍었었는데 이제 형이랑도 이렇게 하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아 잘했어. 잘하고 또 아니 근데 플랫폼을 왜 유튜브로 했니? 아프리카는 제재 질차시 없고 제재도 강하고 질차시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 다 떠나서 그냥 방송 뭐 토크 방송하고 되고 막 썰풀어도 되고 하는데 그 질차시 없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해봤구나. 네. 강 이렇게 돼 있고 강패형 크루 해갖고 엄청 했는데 질차 30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웃기게. 유튜브로는 요즘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신뢰수 좀 나오고 하나보다. 어제 만 명 찍고. 야. 오늘도 그래도 한 뭐 많이 볼 때는 1,800명까지 보고. 그래. 유튜브가 또 괜찮아. 왜냐면 솔방하기 좋고 또 플랫폼 간의 어떤 그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많이 해봐갖고 알아. 그 구독자 올리기는 건 유튜브가 더 나. 아, 네 맞아요. 구독을 안 하면은 채팅을 못 치게 해버리는 것도 있거든. 맞아요. 할 줄 알지 그거. 아니 근데 할 줄 몰라. 해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 구독을 많이 눌러주지. 조회수가 제가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한번 해도 돼요. 아니 뭐 아니 저 뭐 네. 엄태웅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아 이미 네가 여기서 뭐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너가 누군지 이미 다 이게 방제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저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 저희 형 대한이 형 위대한 TV랑 엄태웅 TV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태웅아 부천에서 늑다리 BJ한테 시비 걸고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쌍디풍디 좀 아 쌍디풍디님 그 일은 저기 얘가 고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 네, 내고 그로 끝냈대요. 벌금 얼마 나니? 70인가? 70만 원. 어떻게 뭐 이제 뭐 머리로 그냥 얘기해 이런 데 밀고 이런 거 말 건 없었잖아. 네, 민 것도 아니고 잡고 댄 거죠 이렇게. 아 잡고 네. 됐는데. 터치. 그러니까 요즘에 침만 뱉어도 폭행이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여러분 주태조라는 분은 지금 아프리카 영정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못 틀면 안 된대. 안 돼요. 네, 제가 틀면 안 된대. 설명을 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주먹이 온다를 했었는데 절대고수로 섭외가 와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에서 이름 날릴 때였거든요. 나갔는데 이제 스파링을 하다가 그 기뉴다 형이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잠시만요 해서 살짝 고개 돌렸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차갖고 제가 뒤로 자빠져서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뚜까 이제 패면서 근데 제 그때 좀 뭔가 룰도 이상했고 장비도 바닥도 막 푹푹 꺼지는 매트여가지고 힘들었는데 뭐 지금 지겠습니까? 나도 살짝 봤는데 그 그냥 어떤 회심의 네, 발차기였던 네, 거야.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게 밀려서 넘어진 거지 얘가 진짜로 뭐 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네, 계속 자빠져갖고 뭐 하지도 않아요. 사실 뭐 하이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 진짜 실전에서 좀 별로 안 먹히는 거 아니야? 발차기는? 주먹이 더 아, 먹히긴 먹히는데 발차기도 근데 동작이 크다 보니까 유효타를 때리기 쉽진 않죠. 만약에 넌 이제 상단 발차기가 들어온다 네. 그럼 이렇게 맞고 네. 그걸 이제 보고 맞고 바로 꼽는 거야? 뭐 그렇게 하거나 캐치를 잡거나 그렇게 하겠죠. 피하거나 태용이 유튜브보다 저팔계 유튜브가 더 태용이 영상 많던데 그거 구독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저팔계 TV는 걔가 누구냐면 그냥 제 거 따갖고 클립 따서 하는 그 레카충인데 아. 근데 그냥 제가 야 그래 나 초짜인데 홍보해서 쇼츠나 많이 올려라. 제가 편집자도 없고 그러니까. 아 편집자가 지금 없어? 네.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걸. 마랑한테 졌다는 건 뭔 말이야? 아 마랑 형한테 그때 하다가 자빠져갖고 파운틴 총 맞았거든요. 그날도. 아 마랑님이 싸움도 잘해? 네. 아까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프로 시절이 아니었어요. 마랑님은 저 그 헬창 쪽이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잡혀서 매트가 퍼지니까 중심을 못 잡고 쓰러졌어요. 네. 아 그때 아프리카 그 주먹이 온다 때? 네. 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파운딩 맞았는데 마랑 형도 진짜 잘합니다. 힘 좋습니다. 네. 야. 근데 뭐 정식 룰에서 그냥 오픈 핑크 끼고 시합장에서 하라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경력도 더 많이 됐고요. 케이지에서 하면은 네. 사실 뭐 그냥 저 우습지 사실 이제 그런 적이는 떠나서 근데 거기가 그때, 그때 정말 핑계 아닌 핑계가 바닥이 정말 쓰레기였어요. 이런 거에 너무 저 일일비 하지 말고 제가 졌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겨요. 네, 그렇죠. 이러고 제 말이 너무 그 넘겨. 네. 태용이는 제일 족 같은 채팅이 뭐야? 제일 족 같은 채팅이요? 방송이 한 절 안 됐으니까. 전 뭐 진짜 거슬리는 채팅, 존나 열받게 하는 채팅. 주변인들 이간질 처하는 거. 죽여 패버리고 싶은데 아 진짜 이간질 괜히 막 주접싸는 거 볼 때마다 되도 않는 막 얘기하고 아픈 애들 있잖아요. 유튜브가 좀 유독 심할 거야.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그냥 진짜 대갈통을 빠갠다라고 하죠. 아 진짜로 그러고 싶어요. 네. 누구랑 누구랑 이런 짓할 때 제일 짜증나. 아니 아까 대한 형이랑 막 강패 형도 저 좋아하는 형인데 막 존나 유치하게 누가 더 좋아 막 이지랄병 떠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얘기하고 저기 말전하고 이런 애들 그냥 갑상선 잘라버리고 싶어 진짜로. 이거 옛날 형이 했던 드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애들 패고 싶고. 그리고 저는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아님이랑 세아 강패 형이랑 합방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강패 형한테 질문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시청자들이 왜 엄태용이랑 다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강패 형이 좋아하는 동생이고 난 태용이가 좋고 얘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세아 형도 강패 형을 좋아하니까 강패 형 생각해서 태용이 너한테 좋은 동생일 수 있는데 일적인 걸로는 너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아가?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말이고 팩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잘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잘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독이 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미지가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폭탄 같고 네. 좀 뭔가 분노 조절을 너무 못하고 어. 근데 저 분노 조절을 못하진 않아요. 에이, 그건 말이야. 막장 뜰 때 그런 거고. 분, 아, 그니까 그거 자체가 분노 조절을 네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화를 낼 때, 어. 저는 막 소리 지르고 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장 뜰 때도, 얼른 와. 막장 떠. 그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태용아, 상대방 날려 마치들 손 들었으니까 좋냐. 이런 채팅이 싫은 거죠? 아, 그런 거 싫고, 그리고 저 되게 착해요. 자. 근데 이런 컨텐츠, 이런 수요층들한테 맞는 거를 태용이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양날의 시선은 있어, 알지? 아, 그쵸, 예. 어, 그니까 뭐, 사실 뭐, 그냥, 진짜, 뭐, 문신, 반달, 육수충, 쓰레기, 사회 쓰레기, 악새끼들 막 이러면서, 네. 어, 버러지 새끼들,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까고 보면은, 얘도 이런 구석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좋게 보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사람을 원래, 제가 좋아하는 형한테 좀 배운 마인드인데 저는 사람 원래 별로 안 싫어해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의 좀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 좀 앞으로도 저 제가 그래 그건 네가 풀어나가야 네. 될 숙제야.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어. 어, 감사합니다 100개. 아 어때 많이 힘들었죠. 대성이 정말 잘하는 선수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대중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저도 이미지 개선해서 얘가 그냥 조금 거친 행동을 할 뿐이지 어 얘가 이 바닥도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말끔 선배한테 태용이 이 바닥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아. 어쨌건 뭐 성현준 씨랑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있지만 아, 예. 좋게 풀기로 했으니까 어, 다 어차피 형도 결국은 나도 형동생하면 지내게 되는 거잖아. 저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 소신인데 그냥 뭐 아, 진짜로 가, 그냥 뭐 그냥 비방 안 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시합 시원하게 시합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시합을 하는 거는 내 상대고 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약해 빠진 마인드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그냥 저 이해해 주세요. 예. 너는 그러면 저기 잡히면은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일단 갖고 있는 거네. 예.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를 섭외 중이라서. 예. 근데 MMA에서 유도가 쓰이려면은 둘이 뭐 이렇게 잡고 항상 이렇게 옷깃을 잡고 하잖아 유도는. 예. 근데 잡을 게 없잖아. 유튜브에 전직 건달 개팬 거 멋있던데. 아, 이거 보셨어요? 아 봤어. 전직 건달 팬. 근데 그건 너무 좀 아, 잔인할 네, 잔인할 것 같아 갖고 내가 그냥 일부러 저기 그거 뺐거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 너 나 하다 나 이거 궁금했어. 저기 데니스 강 동생이 누구였지? 줄리엔 강. 어, 줄리엔 강. 네. 줄리엔 강 vs 김동현. 김동현이죠. 김동현? 그냥 다쿠예요 이거는. 아 레벨이 안 돼요. 그냥 웃을 걸. 김동현 선수 들으면 어이없어 할 걸요. 갈고리 아. 올라오잖아요. 진짜로? 형. 월클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김동현 선수가 뭐 그렇게 뭐 타격기가 크지 않은 선수여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MMA로 둘이 하잖아요. 줄리엔크는 5분 1라운드라면은 4분 59초 때 내내 굴러다니다가 마지막 1초 남기고 탭쳐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 이거 인정할걸요? 형들이? 진짜로?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건 김동현? 아니죠. 그건 다르죠 또. 위? 아 그건 아니고 아 왜냐면 신흥 선수들이 있으니까 정다운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치 어, 위며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위며 드셨어? 너가 너무 바이럴 많이 하더라고. 아 왜냐면 위사무 경기 지부장인데 위! 그래 위 되게 그 좀 방송을 내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저도 유튜브 이제 클립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아,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시선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기 태용이랑 네. 좀 얼마나 했지 우리 방송? 야 우리 뭐 저 1시간 반 오늘, 이상을 네. 털었는데 시간 나름대로 잘 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잘했습니까? 예 그러면 너 약간 보니까 칭찬에 목말라 있고 약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있네. 근데 이게 저 원래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어. 형이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잘했어 오늘 너무 잘했고 태용이가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난 너가 이제 진짜 그냥 너가 또 형 팬이고 아. 나도 이제 굉장히 또 너가 이쪽 바닥으로 올라왔으니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아, 예. 이제 안방 안 갔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야 손도 진짜 크네. 다른 것도 큽니다.
아, 발도 크다고요. 아. 네. 자 여러분들 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아 너무 난 재밌었다. 너는 어땠어? 저 행복했습니다. 토크 나름 편했지. 너무 나는 진짜 이런 방송을 확실히 월클이에요. 커트 형이. 네 저는 네. 인터넷 방송에 진짜 레전드 딱 두 명 얘기합니다 항상 철구 형 코트 형. 네 새로운 신흥 강자가 있죠. Everybody say we 그리고 아니 저기 네. 위대한님은 저 아프리카 TV 뭐 아예 하신 적도 없잖아. 그 아까 그 왕대박 토스트 그냥 많이 그냥 그 뭐냐 그냥 와갖고 같이 게스트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는 한거 말고는 없어요. 아 진짜. 사실 대한이 형을 아프리카 키시면 철구랑 같이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제가 그래서 그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죠. 대박 날것 같지 않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팟콘의 네, 대통령이고. 저기 대통령인데 네. 정상회담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재밌겠네. 근데 어떻게 보면 대참상 할 수도 있어. 아 그렇죠. 위대한님 같은 네, 경우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죠. 맞춰주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또 그게 아니래. 아 그래? 대한이 형 진짜 대인배예요. 그리고 대한이 형도 예를 들어 철구가 위대한 씨한테 막 개새끼야 막 네 뭐 부산 잘 나가나한데 니 뭐라 카노 아빠가 이렇게 탁 때려버린 거기서 이제 대참사가 나잖아. 그치 갈고리 바로 올라오고 있죠. 그니까 나 그 예전에 그거 봤었다니까. 위대한님이 저기 누구였더라? 박종덕씨. 아 네. 아 근데 그거는 방방바로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여기선 방방바가 안 되지. 아 여기서는? 그지 아.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날 유튜브로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왜 세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박종덕씨의 콜라펀치를 내가 보고 나서 와 씨발 아. 좆된다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냥 약간 어린애 어루만지듯이 그냥 네. 뭐라카노 개시가 또 막 그냥 뺨을 그냥 탁 때렸는데 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게 이제 방송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대한이 형 진짜 방송감 쩔어요. 근데 대한이 형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웃겨요 그냥. 저는 솔직히 위대한을 웃겨라 하잖아요. 웃길 사람 없다고 봐요. 대한이 형은 자기가 한 것만 웃기세요. 남이 하는 걸 우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위며들었네. 네, 네, 아무튼 자 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태용이는 이제 또 개인 방송 또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 코트 형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 좋지. 아, 진짜. 너 몇 킬로야? 저 한 114 정도 나가요. 114. 네. 비슷하죠. 아 얘는 근데 살이 전체적으로 분포됐고 나는 이제 배만 찌고 그랬으니까 나 팔다리 개얇잖아. 그러네. 진짜. 그래. 원숭이 두창 아니죠 이거? 아니 두창 아니야. 뭐가 이렇게 뭐가 나 있어? 바이크 타다가 다친 게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태용 인사 저 하고 예. 그 청라 지부장 하실 거죠? 이상호. 그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아니 내가 너는 좋아하는데. 아니 아 그래도 그 아니 제가 경기 지부장인데 아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 청라 지부장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고마워 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 셋 고마워 위 고마워 위 위 오케이 가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 형 지금 따로 연락 드릴게요 형님. 들어가 예? 옆에 저기 해주고 태용이 유쾌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태영아 들어가. 아 네 형님. 야 나는 그런 교도소 썰이야 이런 걸 막 들을지는 몰랐네. 청라 지부장. 정말 진짜 콩밥인 거 티나네. 깜빵 썰이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다른 것보다 나는 원래 좀 위대한님 얘기나 뭐 이렇게 좀 인터넷 그 약간 좀 그쪽 그 빌런들 얘기 이런 걸로 갈라 했는데 의외에 또 그 깜빵 썰이 재밌었던 것 같아. 바로 탈퇴할게요. 네. 아무튼 저 재밌었네요. 가끔씩 이렇게 좀 저 꼭 아프리카 이야기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좀 그 화제성이 있고 그런 것들 좀 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예. 재밌었다. 키우 방송감이 그래도 괜찮네. 재밌었던 것 같아.
이런 거 좋아. 안전한 선에서 위험할 일은 없었지. 위험할 일이 있었으면 내가 애초에 그냥 카빵을 컷했지. 화제 인물 데리고 근황 전하는 거, 그게 원래 빌런 초대석이야. 안 좋은 버릇이 있다고. 왜냐면은 난 솔직히 말할게, 게스트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난 좀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난 나름대로 지루해가지고 끊었는데 말 끊지 말라길래 그럼 계속 듣자, 너 여러분들이 좋으면은 상관없지 그랬었지. 난 좀 지루했었어. 그런 이제 너무 길게 말하는 거면 나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사바사기 때문에. 아니야, 사바사기 때문에 졸라 싫어해.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드 형님 청라지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 감이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이제 태용이가 말을 이제 길게 하는데 거기서 시청자 수가 떨어지면 내가 컷 치는 게 맞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얘 얘기에 다들 집중을 해주고, 나는 사실 이제 게스트도 중요하지만 채팅창도 봐야 되고 저 여러 가지 관제를 해야 되잖아, 호스트로서. 근데 시청자 수 올라가니까 그래 얘기해봐 계속 이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주는 그런 스탠스로 간 거지. 예. 근데 이제 태용이가 얘기하는데 시청자 수 더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거치는 게 맞는 거고. 얘기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네. 하나도 안 드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야, 마실 거 하나도 안 먹었네 진짜. 한 입도. 있는 줄 모르셨던 거 같아. 자, 일단은 여러분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이제 또 저희 개인 방송으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강님? 나도 카강님이랑 하면 좋지. 방송 경력이 좀 될 거야.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에이, 태용이 몇 번 봤다고 내가 용돈 주고 그래. 그건 좀 아니지 여러분들. 그거는 위선이고, 저기 뭐야, 태용이가 나중에 저 경기 있고 해가지고 경기 이기고 그러면은 그때 내가 저 후원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가야지. 뭐 갑자기 왔다고 뭐 게스트비 챙겨주고 뭐 그런 게 에이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천에 그러고 나서 카강님이랑 풀었지. 그때는 이제